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오늘은 9월 19일이거든요. 근데 하늘은 가을 하늘인데 여전히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복장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분은 가을이어가지고 회색으로 입어봤어요. 바지도 너무 짧은 거 입는 거는 좀 그래가지고 무릎 기장 오는 아크네 데님을 입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신발은 뭐죠? 아, 네, 필립 모델이라고요. 필립 모델. 아, 어느 나라 거죠? 이태리. 아, 굉장히 비싼 건데 고가의 운동화를 사셨네요. 아, 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뭐 좋은지 예쁜지 몰랐는데 일단 신어보니까요. 네. 발도 편하고 신을 때와 그냥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비싼 건 좋다 뭐 그런 얘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룩의 전체적인 컨셉은 뭔가요? 아까 다 입었죠.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네. 몇 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을 자꾸 입으려는 그런 컨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동대문 에르메스. 네, 동대문 표 에르메스요. 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손을 왜 흔드세요? 반가워서. 오늘 옷 입으신 거 설명 좀 네. 부탁드려요. 이 바지는 프레임 네. 거고요. 프레임. 네. 많이 접어 올린 게 포인트예요. 네. 네, 그리고 올해 유행이 찐청의 카키 코디가 유행이라고 그래서. 그 누가 그러던가요? 그냥 정보. 네. 정보. 패션 네. 정보.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카모 좋아해가지고 네. 날씨가 기온차가 있으니까 네. 맨투맨 티를 추우면 입고 더우면 그냥 이렇게 살짝 걸친 네. 아니 근데 뒤에 지퍼가 있네요. 특이하게. 네. 이 맨투맨이 뒤를 앞으로 입어요. 이렇게 대충 입고 원래는 이게 앞이에요. 그건 어디 거죠? 제이 브랜드요.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인데요. 한 10년 전에는 엄청나게 떴던 브랜드인데 요즘에는 잘 없어요. 신발은 요즘에 핫한 구우드고요. 네. 이쁘네요. 네. 네. 오늘 룩에 맞는 네. 포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포즈에 약해. 만사 포기한 포즈야. 포즈에 약해서. 아, 네. 괜찮네요. 또 이렇게 잘 찍으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상의 컨셉은 뭔가요? 오늘 의상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꼭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반타이즈를 네. 한번 꼭 입어야 되겠다 겨루고 있었어요. 오늘 입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못 입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에르메스 신발이고, 옛날에 산. 이거 그냥 몰도바에서 산 남자 2X라지 티셔츠 오버사이즈. 네. 저희 아빠 티셔츠가 생각나네요. 네, 약간 아버지 티 그런 네. 거. 아버지 티 있으신 분. 바지도 예쁘고요. 네, 이것도 남자 바지. 신발, 양말. 이 룩을 정말 꼭 해보고 싶었어요, 올 가을에. 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일단 이 세트 이건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신평화 시장. 진짜요? 네.
어머머머, 근데 디자인 옷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와. 봐주셔서. 언제 구매하셨어요? 재작년. 오, 뒤에 후드가 있는 거죠? 와. 이건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 8만원. 오, 좋은 거네. 그렇게 싸진 않네. 아, 그 싸진 않죠. 예, 이 집이 그걸 많이 주로 일은 주름. 그러니까 약간 이세미학계. 그걸 많이 하는 집이라. 모자는요? 동대문 평화시장. 선글라스는요? 아, 이건 오래된 거라. 딸이 끼던 거. 물려받았어. 몇십 년 된 거야, 이것도. 이거 근데 되게 멋있는데 디자이너 건가? 모르겠어요. 끌로에 신발은요? 오래된 신발이라 다 이름이 뭔가 있는데. 아, 유넥스. 아, 유넥스. 유넥스 알아. 일본. 일본 거예요. 유넥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산책하고 있어요. 아, 산책룩이 너무 멋있다, 근데. 고맙습니다. 보통 평화시장에서 쇼핑 많이 하세요? 예. 어떤 점이 좋죠? 거기 가면? 그래도 그게 패션가를 달리니까 그냥 네.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다녀서 있으면 사고 있으면 안 사고 아이 쇼핑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 세트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너인데 놀리는 아니에요. 너인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포즈 하나만 취해 주실래요? 멋있는 포즈? 어떻게? 몰라요. 멋있는 거. 멋있는 게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그것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 초록도 사셨어요? 초록 두 개. 이게 잘못도 되고, 후드로 맞들어. 구겨지길 하나, 뭐, 그냥 한 번 쓱 돌리면 되니까 아주 편하게 이거 집에서 입고, 뭐. 이 옷이. 아주 멋스러워요. 애길 필요도 없고. 감히 살발사 사다남 수바나예 염상 마다람산 사사야 오로로 마라 오로 아레바나마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선착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시는데 네. 오늘 옷차림의 컨셉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포도 농장에서 춤을 추기로 해서 일하기도 좋고 춤추기도 좋은 복장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네. 자, 이 추리닝 바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언제 사신 거죠? 아, 봄에 산 거. 봄에 샀습니다. 올해요? 네, 올 봄에 샀습니다. 신상이네요, 그러면. 뭐 개시는 제가 했는데 뭐 만들어진 지는 몇 년 됐을 수도 있죠. 아, 예. 할인한 거 사셨구나. 네네.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것도. 노랑색을 좋아하시나요? 노랑색은 원래 어릴 때부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잘 어울리진 않죠. 근데 왜 사셨죠? 아니, 유튜브 선생님께서 트랙 팬츠 편을 보시면 쨍한 색깔을 사러 보였습니다. 쨍한 색깔. 정말 이렇게 대범한 컬러를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완전히 대비가 심하게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들도 꼭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인사동에 갔는데 스포츠 용품을 갖다가 엄청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네. 트랙 팬츠가 쫙 있는데 쨍한 색깔 노란색이 띄어서 쨍한 색깔로 보여요. 아니 색깔은 이쁜데 코디가 조금 뭐랄까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대비가 너무 심하다고나 할까? 네. 프린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발이 좀 낫을까요? 네. 이거까지 하고 오셨어요? 이런 거 올리면 좀 낫지 않나요? 아 이게 더 심해져 그렇군요. 신발을 조금 이렇게 믹스된 걸 신던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나름 시도는 좋습니다. 예, 예. 뭐든 시도해보려고요. 예, 그리고 눈에 굉장히 띄어서 찾기가 편해요. 그런 장점은 일행도 일행을 놓쳤는데 저 팬츠를 보고 예. 찾아왔대요. 그러면 자신감 있는 포즈 하나 분위기에 맞게 저는 뭐 이런 항상 이 포즈인가요? 네, 좀 딴 것 좀 해요. 아, 이거예요?
이게 어떤 표지죠? 아, 모자. 이. 아, 모자를 봐라?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 되게 좀 예쁘게 입으셨네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예. 노란색이 많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배낭은 네. 제가 배낭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노랑인 거고 별로 노랑을 포인트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저는 놀러 갈 때는 주로 트랙 팬츠를 입어요. 이게 구김도 없고 더러워져도 되고 그러니까 트랙 팬츠를 먼저 고르고 저는 이렇게 놀러 갈 때 너무 스포츠웨어로 쫙빼 입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린트 폴리로 시원해요. 주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입어봤어요. 바지 색깔 좋습니다. 네, 랄프 로렌이에요. 아, 네. 포즈 하나 취해드릴까요? 예, 예, 포즈 예쁘게 한번 취해보세요. 아, 독서하고 계시네요. 아, 네.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작고 단순한 삶의 진심입니다. 오. 근데 미니멀리스트 아니시잖아요. 저요? 네. 아, 지향해요. 지향. 그리고 지금 많이 진도 나가고 있어요. 아, 진행 중이에요? 네. 오. 오래전에 저희 집 보셨죠? 네, 옷장을 봤죠. 네, 거기서 그 행거 있죠? 네. 그 시스템 행거를 철거했어요. 그럼 그 옷 다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비워냈죠. 비워내고 이게 안방 장롱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활용 거기다 넣으신 네, 거예요? 네, 다 거기다 넣었어요. 어떤 옷 위주로 버리셨어요? 20년 된... 나 진짜 찔린다. 나 20년 옷 되게 많은데. 투피스 뭐 입지는 않지만 언젠간 입을 거야 했던 오래된 옷. 그거 과감히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신발이나 이런 거가 네.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저는 더 이상 높은 신발은 신지 않을 거니까 뭐 그런 네. 거. 그리고 또 근래에 안 입었던 거. 그런 거. 오래됐어도 계속 입게 되는 옷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옷 자체로만 그 내가 마음이 미련이 있어서 그거를 구분해 봤어요. 차라리 그렇게 미련을 다 버리고 내 느낌 나는 대로의 입는 거에 집중하자.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문제는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년에 똑같이 입는 게 싫은 거야. 난 그래서 못 버려. 그거 있죠. 근데 그렇다고 다양하게 입지도 저는 잘 못하거든요. 5년 훨씬 넘었어요. 이거 작년부터 유행이에요. 돌아오는구나. 근데 이거는 부피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포인트로 그렇지. 갖고 있으면 이거 만든 거잖아요. 통바지. 아, 그때 봤던 거구나. 네. 맞아 맞아. 미싱할 적에도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얘가 라인이 얘만의 독특한 게 있어. 뭔 라인인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힘있게 뚝 떨어지는 그게 있네. 네. 크로셰 베스트? 크로셰 베스트도 잘 짰네. 밑단도 이렇게 하고. 네, 보세. 뒤에 이쁘네. 오, 가방도 되게 아기자기. 이거 귀염스. 처음 바느질 배울 적에 속 과정이야. 에코백이랑 파우치 만들기. 와, 나름 이렇게 가죽 이런 것도.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패션 방향성은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으세요? 내 스타일의 자연스러움. 빨리 오래요. 네. Making body feels better store. What do you do? 이런 느낌. 아, 야. 그런 거에 감흥이 좀 덜한가 봐. 나는 이 햇빛은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People leave, do they ever think about you? What I'd say if I ever came back again. Well, I still wonder and I miss you. I know I'll ask you. See you again, my friend.
하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에비수 티셔츠에다가 밑에는 트랙 팬츠 그리고 운동화 아니고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 짐이 많아서 에코백을 들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